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런 얘기가 너무 하고 싶다? 사장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. 이거 제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. 너무 힘들고요. 제 시간도 없고요. 그냥 좀 쉬면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아니야.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? 이 승리가 내 꿈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방해하는 거 이거 내 생계일까요? 내 꿈일까요? 이거 내 생계. 내 생계예요. 나는 25년간 강의했고 강의는 나한테 우리 19명 내가 늘 돈을 뿌려주는 사람한테 매우 중요한 것들이에요.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내 생계예요. 나는 생계가 되게 중요해. 나는 생계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왜냐? 생계를 위협하는 꿈은 숨도 못 쉬어요. 아세요? 생계가 숨을 쉬어야 뭐가 꿈을 쉬어요? 꿈도 숨을 쉬어요. 내가 매달 이렇게 돈 벌고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고 다니기 싫은 세상 직장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래줘야 뭐가 돼요? 1년에 한 번씩 나중에 45살 생일주도 하고 그냥 이 꿈이 숨을 쉬어요. 이 위에서 자라는 거라고. 근데 이걸 봐도요?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. 그런 거 없어요.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해. 저는 7살 자랄까? 내가 있잖아요. 내가 자꾸 아니거든요. 벌써 15년 했거든요. 진짜 제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럼 내가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. 아니요, 너 이런 일 할 사람이야.